자, 보겠습니다. 5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먼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상승,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도 상승,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도 상승, 신한금융투자 강남센터의 이상경 팀장 중립,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상승입니다. 오늘도 대체로 상승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성훈 과장은 SK하이닉스와 삼성중공업, 윤정식 부장은 자동차와 백화점, 에너지 섹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재규 대표는 수소차, 이상경 팀장 자동차, 반도체, 김태성 팀장도 SK하이닉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그동안 내수주와 혹은 개별주에 집중하고 있다가 슬슬 자동차와 또 반도체주에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 최근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자,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신한금융투자 강남센터 이상경 팀장과 함께 화상으로 오늘의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성훈 과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오늘도 상승 랠리를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선 뭐 15일과 16일 어떤 그 FOMC 정기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지만 뭐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식과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 건 사실이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뭐 최근에 시장의 화두가 어떤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시장의 주식시장의 변동성이라 볼 수 있겠지만 큰 영향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이 백신에 대한 투여에 의한 경기 회복에 대해 오히려 더 이 주식시장에서 반응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전에 어떤 내수 업종에 대해서 약간 경기 방어주에 대한 매수 스탠스를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뭐 경기 민감주 그리고 성장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순환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CPI 지수에 대한 발표가 나왔지만 이거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좋은 점, 나쁜 점에 대한 부분은 이 주식시장이 오늘 개장한 이후에 어떤 그 성격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섣부로 예측하는 것보다도 약간 관망하는 스탠스를 유지하되 점진적인 우상향 방향 쪽으로 시장을 대처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순환매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데 관망을 하지만 시장은 우상향할 것이다 라는 의견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할 때는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약간 보수적인 매수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말씀하셨듯이 순환매 관점에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을 빠르게 어떤 순환매 과정으로 가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방향성에 의한 글로벌적으로 후대응하는 주식시장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수주에 의한 부분보다도 지금 현재는 그 경기에 대한 상승에 대한 경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이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특히 수출주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자동차 그리고 IT 이런 전통적인 수출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경 팀장과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그렇고 증시에서도 앞으로 경기가 확장되는 국면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서의 시장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네, 전반적으로 주식은 선행 지표이고요. 그런 선행 지표의 반영 시점은 약 6개월 정도 시차가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금주 같은 경우에도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시장 자체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지난주 선물옵션 만기도 그렇고 주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고 시장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 증시 여건은 굉장히 좋은데 내 계좌의 수익률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코스닥 중소형주라든지 시장에서 어느 정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계좌 현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막말로 조선업종이나 철강업종, 뭐 방금 말씀드린 자동차업종을 얼마나 많이 들고 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많이 편입이 되어 있는데 시장 지수는 꾸준하게 좋은 방향이고 오르는데 계좌 내에서 내 계좌 전체적인 수익률을 본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좀 시장하고 좀 동떨어진 수익률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기침을 한다라고 하면 국내 시장은 감기가 걸릴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거든요. 상대적으로는 시장이 좀 빠르게 움직이면서 방향성보다는 그 안에서 종목별 그리고 업종별 트레이딩 영역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올라올 때마다 현금 흐름을 좀 만들어주면서 언제라도 시장 좀 변동성을 좀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변동성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군요. 자, 그렇다면 이성훈 과장께 공략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세요? 네, 어떤 좀 최근에는 뭐 기관 쪽에서는 중세형주로 많이 사고 있지만 역시 외국인들의 스탠스에서는 경기 민감주 대형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수적으로 매수 대응을 하자. 약간 어려운 말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민감주 중심의 대표적인 우리나라 수출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그 변동폭에 의한 좀 질주에 대한 반등을 나오고 있는 SK하이닉스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역시 삼성전자와 틀리게 뭐 DRAM 가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연동을 많이 하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특히 스마트폰에 대한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을 8월 전으로 시장에서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반도체 대표주인 디램의 업체라고 할 수 있는 SK하이닉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뭐 삼성중공업 최근에도 그렇고 어떤 그 재무구조 개선에 의한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긴 하지만 삼성중공 같은 경우는 수주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경기의 뭐 드리십으로 봤을 때도 시장에서 가장 경기 민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다른 조선 업체 중에서도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바로 삼성중공업이지 않을까 판단되면서 SK하이닉스 삼성중공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구체적인 종목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상경 팀장께도 여쭤볼게요. 오늘장 어떤 종목을 보고 계세요? 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휴젤 같은 경우에도 개별적인 이슈를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 현대 오토 에버입니다. 대화 하반기에 봤을 때 주도 업종은 자동차이고 뭐 주말에 이슈가 나왔죠. 정의성 현대차 회장이 지금 미국으로 넘어가서 어느 정도 미국과 협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현대 오토 에버 같은 경우에는 4월 1일 날 새로운 삼사 합병을 해서 현대 오토 에버라고 하는 현대 자동차 내에서 테크랑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 관련된 모든 기술을 담당하고 있고요. 주식을 투자하는 여러 포인트가 있는데 아마 현대 오토 에버 같은 경우에는 현대 자동차 내에서 올해 가장 많은 신입사원을 뽑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회사 내에서 가장 많은 신규 인력을 투입을 하고 회사의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정의선 회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현대차 계열사 그리고 전반적으로 자동차가 전기차 업종으로 넘어가면서 그 안에서 소프트웨어, 테크 쪽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커진 부분 그리고 향후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업종이다라고 하면 가장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업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 오토 에버 같은 경우에는 현대 오토론과 현도 MN 소프트가 합병을 했던 이 기점에서 시가총액에 대한 밸류가 3조 정도 봤거든요. 근데 전일 종가 기준으로 그 정도 수준인데 상대적으로 올해보다는 내년에 큰 성장성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12만 4천 원대 부분에서는 좀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해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대 오토 에버 오늘장 관심주로 전해주셨습니다. 자, 두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